어디 가기에? 어디 가기에? 신났다 신났다. 여기 여기 또 쏙 들어왔어. 어디 가려고? 세봉 들어와. 들어와. 세봉이 들어가. 아유 귀여워. 나가기 전에 확인할 게 있어. 여러분, 아카라 코리아에서 되게 신기한 걸 보내주셨거든요. 이런 연륜 감지 센서랑 여러 가지 스마트홈 기기인데 기능이 너무 다양해서 저는 기본적인 것들만 사용해 보다가 보니까 되게 특별한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확인해 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설치는 다 완료했고요. 한번 세봉이랑 산책 나가서 테스트 해볼게요. 아니, 나온 지 10분도 안 됐는데 이미 지쳤어. 나도 지쳤어. 나 세자 이렇게 느린 거 정말 오랜만이다. 제 꼬리 내려갔잖아. 세자 꼬리 내려가면 지쳤다는 거야. 어. 나이스. 여기서 좀 쉬어야겠다. 얘는 진짜 너무 덥겠다. 아유 더워. 세자야, 에어컨 미리 틀어줄까? 응. 응? 엄마가 에어컨 미리 틀어놓을까? 안 되겠다. 에어컨을 미리 틀어야겠다. 에어컨 좀 틀자. 너무 덥다. 이게 요즘 제가 너무 잘 사용하고 있는 기능인데 이렇게 밖에서 스마트폰 하나로 에어컨을 껐다 켰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리모컨이 없어도 리모컨 대신 스마트폰 하나로 온도 조절이랑 냉방, 제습 기능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플 하나로 홈카메라까지 한 번에 볼 수 있는데요. 아까 제가 테스트해보고 싶은 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에어컨을 틀면 선풍기까지 동시에 켜지게끔 설정을 해놨는데 이게 멀리서도 가능할까 궁금하더라고요. 한번 잘 작동되고 있는지 홈카메라로 확인해 볼게요. 지금 이게 홈카메라로 보고 있는 건데 보시면 저희 에어컨이랑 선풍기 아까 끄고 나왔거든요. 지금 둘 다 켜져 있어요. 지금 세자랑 착봉이가 너무 더워해가지고 빨리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자. 너무 덥다. 에어컨 틀어놨어 얘들아. 와 진짜 너무 시원하다. 아 진짜 역시 스마트가 좋아. 아이 좋아. 나이스. 아유 시원해서 좋아. 원래 산책하고 집 들어오면 진짜 찜통인데 들어오자마자 시원하니까 너무 좋네요. 원래는 이 열림 감지 센서가 현관문이나 뭐 창문, 냉장고 문 등에 부착해서 열림 상태를 알 수 있는 장치인데요. 저는 이 에어컨 열림 상태를 확인하려고 날개에다가 붙였어요. 그리고 추가로 스마트폰으로 전원을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스마트 플러그에 선풍기를 연결했어요. 이렇게 에어컨 날개에 부착된 열림 감지 센서가 열리면 선풍기가 연결된 스마트 플러그 전원이 켜지게끔 자동화 설정을 해놨거든요. 이게 요즘같이 더운 날에는 빨리 시원하게 하려면 선풍기랑 에어컨 동시에 켜야 되잖아요. 짧은 산책 나갈 때야 잠깐 틀고 나가면 되지만 긴 외출을 하고 집에 돌아올 때는 전기세 걱정도 되는데 이거는 에어컨이랑 선풍기를 밖에서 스마트폰으로 제어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세봉이 산책도 끝나가지고 잠깐 마트 갈 일이 있어서 나갔다 올게요. 저희 나가기 전에 에어컨을 끄고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에어컨을 끄면 이렇게 꺼졌어요. 와, 신기하구만. 저희는 이제 마트 갔다가 집에 갈 건데 한번 세봉이는 뭐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우선 화지를 1080에 소리 키워야겠어. 특공이 어디 갔지?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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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얘네 에어컨 틀어줄까? 에어컨 틀어봐. 응. 에어컨 전원 20도.
세자는 에어컨이 켜지든가 말든가. 안돼 안돼 책봉이 그 소파에 들어가. 안돼 안돼 아 소파에 들어갔어. 어 나온다 나온다. 어 소파에서 망고가 다시 나왔어. 녹화. 아 코를 밀다가. 아, 코를 밀다가. 에 뭐야 우 다시 아, 나. 여기 굴러 나왔구나. 세자. 책봉. 어? 아, 세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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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을 고개를. 오, 휘파람에 반응하네. 여기 있다. 찾았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저공이 신났다. 바베큐 찾아가지고. 네, 이렇게 아카라코리아의 다양한 스마트홈 기기 4가지를 일상에서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 백성분들도 사용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제품 관련 추가 설명까지 들어보시고 아래 더보기란 읽고 이벤트 꼭 참여해보세요. 첫 번째로 스마트 리모컨 허브 제품은 IR 리모컨 기능으로 에어컨뿐만 아니라 TV, 선풍기 등 다양한 가전을 제어할 수 있으며 원격, 타이머, 자동화 설정도 가능해요. 두 번째는 스마트 홈 카메라 허브인데요. 홈 카메라는 아마 대부분의 집사님들이 필요성을 느끼실 것 같아요.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사용하면서 가장 좋았던 건 실시간 및 지난 영상을 뒤로 감기에서 볼 수 있고 앨범에 저장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어두운 방이나 밤에도 야간 모드로 선명하게 확인이 가능해서 어젯밤에 새봉이가 어떻게 잤는지, 뭐하고 있었는지 등을 휴대폰으로 손쉽게 확인이 가능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열림감지 센서 인데요. 간혹 강아지들이 집을 탈출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열림감지 센서를 안전문이나 현관문 등에 부착해서 외출 시 문이 잘 잠겨있는지 스마트폰을 통해 알 수 있어요. 또한 실제로 문이 열릴 경우 보안 시스템 알림이 오기 때문에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플러그인데요. 선풍기뿐만 아니라 문어발과 연결해 외출 시 감전으로부터 어린아이나 반려동물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카라코리아의 스마트 홈 기기 4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저희처럼 반려동물이 있는 집, 그리고 반려동물이 없는 일반 가정집에도 너무 필요한 기능들이라 이벤트 참여하셔서 좋은 선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더보기란 꼭 읽고 이벤트 많이 참여해주세요. 오늘도 새봉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또 다른 일상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